2020 대한민국 해군 호국음악회 지금 문을 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세영입니다. 저는 해군본부 문화홍보병 이병 박보검입니다. 차렷! 보검 씨는 지금 청춘 기록이라는 드라마에 출연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군대에 온 거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언제 해군에 입대하신 건가요? 네, 저는 지난 8월에 해군에 입대해서 6주간의 훈련을 무사히 잘 마치고 지금 이곳 제주도에서 첫 공식 행사를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더구나 오늘이 청춘 기록의 마지막 회가 방영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호국음악회를 즐겁게 즐기신 후에 이어서 청춘 기록까지 기억하고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하나 내달 개봉하는 12월에 개봉할 예정인 서북 또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깨알 홍보까지 감사드립니다. 저도 보검 씨의 팬으로서 건강하고 또 보람찬 해군 생활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좋은 공연이야말로 큰 감동과 위로가 될 텐데요. 제19회 함상토론회를 계기로 이곳 제주도 서귀포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고 있는 2020 대한민국 해군 호국음악회가 함께하고 계신 관객 여러분과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따뜻한 위안과 위로 그리고 활력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공연은 해군 군악대와 의장대 그리고 제가 속해 있는 해군 홍보대 대원분들이 다채로운 무대를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본격적으로 음악회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이 음악회를 주관하고 또 특별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부석종 해군 참모총장께서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는 함상토론회 내빈과 조국, 제주도민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관계로 인해서 더 많은 분들을 초청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공연은 해군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검 씨는 6.25 전쟁 하면은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6.25 전쟁의 판세를 뒤바꾼 인천 상륙작전이 떠오르는데요. 성공 확률 5,000대1로 불가능에 가까운 전쟁 그리고 다 작전이었지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던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상륙 작전이라고 들었습니다. 와, 역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해군다운 답변입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함께 하실 무대가요. 바로 그 역사적인 인천 상륙작전을 주제로 한 작품, 미국의 작곡가 로버트 스미스의 인천입니다. 맞습니다. 작곡가 로버트 스미스는 6.25 전쟁 당시 인천 상륙작전에 직접 참전한 아버지의 경험을 토대로 이 곡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치열한 전투의 현장을 생동감 있게 표현한 곡입니다. 전장의 한가운데 당당하게 서 있는 뜨거운 용기와 벅찬 감동을 느낄 수 있는 70년 전 그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지휘에는 해군 군악대장 임동석 대위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첫 무대 큰 박수로 맞아주시죠. 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70년 전 그 역사적인 순간을 해군 군악대의 웅장한 무대로 함께 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를 다시금 감사하게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어지는 무대는요. 해군의 자랑인 네이비 스쿼드의 무대입니다. 조국 해양 수호를 위한 해군의 눈부신 활약상을 브레이킹과 락킹, 팝핑과 같은 스트릿 댄스를 통해서 역동적이고 박진감 넘치게 표현한다고 하는데요. 특별히 우리나라의 전통 음악인 사물놀이와 함께 환상적인 콜라보 무대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네이비 스쿼드의 무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네이비 스쿼드의 화려한 무대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 보내주시죠. 보검 씨, 네. 혹시 지난해가 3.1 독립운동 100주년 되는 해였던 거 아시죠? 네, 예,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는 유관순 열사와 또 안중근 의사의 환하게 웃는 얼굴 모습이 복원돼서 화제가 됐는데요. 18살 앳된 나이에 유관순 열사의 모습과 그리고 안중근 의사의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가슴이 많이 뭉클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올해는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가 100주년을 맞는 특별한 해인 것도 알고 계셨습니까? 아, 그런가요?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많은 독립운동가분들이 계셨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절대 잊어서는 안될 우리의 역사입니다. 네, 그래서 해군 군악대 중창팀 네이비싱어즈가 독립군가 모음곡을 준비했습니다.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독립운동가분들의 뜨거운 애국심을 이어지는 무대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느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독립군가에 이어서요, 깜짝 놀랄만한 퍼포먼스도 준비했다고 하니까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이비싱어즈의 무대입니다. 아, 수병들의 멋진 연주와 퍼포먼스에 진짜 감동받았습니다. 보검 씨는 어떻게 보셨나요? 정말 찐이었습니다. 네, 그것보다도 독립군가를 듣고 나니까 국방의 의무는 단순히 치러야 하는 의무뿐만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사명감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보면서 제가 남자로 태어났으면 보검 씨처럼 해군에 지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무대는요, 해군 군악대의 자랑 블루스틱스의 타악기 퍼포먼스입니다. 매번 호국 음악회 공연마다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그리고 완벽한 팀워크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팀인데요, 오늘도 화려한 타악기 퍼포먼스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멋진 해군 군악대의 무대, 블루스틱스의 무대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죠. 정말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는 그런 무대였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코로나19로 우울하고 답답했던 마음이 작은 북의 떨림과 큰 북의 울림으로 다 사라지고 이제는 좀 기분이 좋아지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즐거우시다면 큰 박수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순서는요, 여러분이 기다리셨던 초청 가수 순서입니다. 깊어가는 가을과도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목소리를 가지신 분이죠. 바로 가수 서영은 씨의 무대입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깊어가는 가을밤의 낭만을 서영은 씨 아름다운 목소리로 느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아쉽지만 2020 대한민국 해군 호국음악회 이제 마지막 무대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보검 씨, 네. 대한민국 해군의 정신 하면은 뭐가 있나요? 해군의 정신이라면 이순신 제독의 필승 정신과 손원일 제독의 신사도 정신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풍전등화 같은 상황 속에서 전승의 신화를 거둔 이순신 제독의 필승 정신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네, 맞습니다. 이순신 제독의 승리의 전통을 이어받은 대한민국 해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조국의 해양 수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해군. 정말 믿음직스럽고 또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마지막 무대는 국난을 극복하고 조선을 승리로 이끈 이순신 제독의 필승 DNA가 우리 해군으로 면면이 이어져 왔다는 것을 연주와 노래 그리고 춤으로 표현한 창작 칸타타 신의 바다입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그리는 대서시가 지금 펼쳐집니다. 여러분 오늘의 마지막 무대 더 뜨거운 박수로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필승 해군, 선진 해군을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해양에서 국익 수호와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해군, 해병대 장병들과 조국의 땅과 하늘을 지키고 있는 육군, 공군 장병들에게도 지금과 같은 뜨거운 박수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런 모두의 마음을 담아서 오늘 공연의 마지막은요, 각 군가의 각 군의 대표 군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도 서귀포 예술의 전당에서 보내드린 2020 대한민국 해군 호국음악회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관객 여러분과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코로나19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해군의 힘,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바다를 지켜야